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1417번째 시간 2021년 7월 9일 김기찬 선생님이 보내주신 초음파 정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월 9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셨습니다. 김기찬 선생님은 그 자주 보내지 않지만 가끔씩 보내주는데 정말 좋은 정리였습니다. 그러면 정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8세 남성입니다. 심하부 불편감으로 내원했습니다. 내원 시에는 압통은 없었고 간 기능도 정상이었습니다. 초음파상에 지비의 무코사층의 디퓨저 일레귤럴 시크닝이 관찰됩니다. 지비 무코사층 가면 곤란하죠. 초음파에서는 그냥 담낭백으로 정정하면 좋겠습니다. 담낭백의 디퓨저 일레귤럴 시크닝 이러면 좋겠습니다. 아마 요걸 보시고 일레귤럴하고 시크닝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자세히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지비 아데노마이마토시스 또는 크로니콜레시타이티스로 진단을 붙였습니다. 선생님 의견은 어떤지요? 자, 담낭을 볼 때는 지비 보실 때는 푼두스 바디 네액을 나눠 봐야 됩니다. 담낭백을 볼때 요렇게 담낭백이 요렇게 저요 부분이 정상인데 여기 와서 두꺼워지죠. 요거는 왜냐하면 지비 포사에 폐하고 담낭백하고 겹쳐져 가 봅니다. 그래서 담낭백의 두께를 재할 때는 요 푼두스하고 바디의 경계 부분에 점백의 에코를 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담낭 내강 안에 고에코가 여기 보이죠. 요건 지비 내에 바일 슬러지가 됩니다. 바일 슬러지. 그래서 담낭 내강에 바일 슬러지 돼요. 여기에도 보이는 게 담낭 내강에 슬러지. 여기에 보이는 지비 포사에는 펫이 이렇게 겹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분은 정상 담낭이고 지비 포사에 펫이 있고 담낭 내강에 바일 슬러지가 있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좋은 정례 보내주신 김기찬 선생님께 포스를 보내드립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기찬 김. 네, 이렇게 제가 여다가 제다이 기사한테 포스를 보내드립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퍼 USB, 김일봉 원장 개인 교수 USB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USB는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있습니다. 요 USB입니다. 요 USB를 열어보시면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있는데 담낭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따라가면 뭐가 나옵니까? 지비가 나오죠. 지비가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러니까 양 포탈벨이 만나는 데서 이렇게 선상 구조물인 메인 러발피쉬를 찾고 거기서 프로브를 세우면 지비가 이렇게 관찰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비를 찾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비에서는 아티팩트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아티팩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를 블록하게 하시고, 자, 지비에 서브코살 스캔에서 보시면 프리즈. 예. 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선상으로 보이는 거 있죠. 쭉 그림자 여기에 저 베일에 썼는 것처럼 보이. 이거는 복백에 의한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입니다.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 반향상이래. 줄무늬처럼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없애는 방법은 프로브의 각도를 변경시켜. 프로브를 이렇게 서브코스탈에서 프로브를 조금씩 변경해 보면, 변경해 보면 아티팩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또 하나의 방법은 하모니 이미지를 사용한 하모니 여기에 티슈 하모니 이미지죠. 요걸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이 USB는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소개해 드린 것은 선생님들 요청해서 제가 질환별 초음파 강좌지요. 이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울트라사운드 교육 USB입니다. 동영상 강의 초음파 전반에 대한 경위,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 강의가 있습니다. 이 USB는 128기가 USB에 들어가 선생님께 보내드립니다. 예.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퍼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